오늘 그 저희 유튜브 영상도 직접 찍어주시고 하시는 고객님이 또 방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또 고스트 웨어를 조금 더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테스트하고 있는데, 지금 어차피 지금 고스트 웨어를 라파 고스트 웨어를 지금 장착을 지금 많이 하고 계셔서 벌써 지금 뭐 6호 차량까지 장착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사장님은 요걸 해보니까 RPM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, 예, 떨어졌어요. RPM은 떨어지고 속도는 20km부터 해서 쭉 계속 쭉 밀어주는데, 15부터 네, 계속 밀어주고, 네, 15부터 계속 밀어주면서 네. 속도감은 그 게이지 속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. RPM은 현재의 그 기존 RPM 그 게이지 속보다 네. 떨어져서 힘은 네, 또 떨어져서 힘은 다 쓰고 있고, 예, 힘은 힘대로 예. 그 단계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죠. 지금. 예, 그렇죠. 연비는 더 좋아졌습니다. 지금 이제 사장님 차는 거의 이제 한 150% 세팅값이 됐습니다. 네. 차가 정말 모닝인데, 자, 조금 더 보태면은 스포츠카 몰듯이. 예, 그렇죠. 예, 차는 또 라파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세트가 장착돼 있죠. 확실히 예, 네. 확실히 RPM에 대해서는 네. 정말 이거는 확실히 떨어졌어요. 예예. 네. 예. 이 단계 단계별로 얘기하자면은 네. 네. 15부터 계속 속도계는 계속 올라갑니다. 네. 근데 RPM은 안 올라가요. 네, RPM은 한 단계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RPM 계속 그 떨어진 그 유지대를 가면서 속도는 계속 올라갑니다. 예예. 예. 예. 앞으로 계속 또 좋아질 거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다 타고 계신데 변화값을 계속 또 해서 우리가 올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예, 속도는 지금 한 100을 밟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네네. 100은 밟고 있는데 오히려 연비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참 이거 희한하네요.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자면은 계속 추진입니다. 예예. 좀 예민하신 분은 좀 예민하신 분은 저 밑에가 70km 있어요. 네. 아, 저거는 아닙니다. 예민하신 분은 아마 여기 70 맞추시는 분. 예. 예민하신 분은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. 예. 예. 오늘도 장착하신 고객님도 바로 타자마자 어우 차가 미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예, 미친 겁니다. 예. 네, 저희가 고스트 에어라는 말을 쓴 것도 뭐 풀이하지 않으면 귀신 바람인데 이게 어떤 원리로 좋아진다라고까지 이해하시려고 하진 마시고요.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거니까 저희 요즘에 장착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장착하신 고객님들이 와서 많이들 하세요. 일단은 이거는 따로따로 설치해도 상관없는 거고 업그레이드로 해도 상관없는 제품이니까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 다른 또 다른 맛이 있죠. 그걸 또 다른 이거는 알면은 제 머리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. 네,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. 그냥 느끼면서 예, 예. 즐기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운전이 예, 예. 즐거워집니다. 운전. 이게 예. 지금 제가 요거 지금 한번 해보니까 예. 느낌이 지금 몇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예. 단계별로 이렇게 느낌이 오고 있어요. 예, 오케이. 예. 예. 처음에는 RPM이 RPM이 왜 이러지? 이렇게 떨어지지. 근데 속도계는 또 올라가. 네. 계속 15부터 스타트 할 때부터 가볍게 나가요. 가볍게. 네. 가볍게 나가면서 속도계는 계속 쭉쭉 올라가요.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15에서 한 20 탁탁탁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. 네. 예. 제가 원래 예민한 편이지만은 네. 그 느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km 언 그 딱 넘자마자 거기서부터 속도감 또 틀립니다. 아, 네. 그 느낌이 또 틀려요 또. 네. 계속 받아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지금도 올라가지만은 네. 60대 80, 80 60, 80 네. 그리고 100 언저리 거기서부터 속도감이 굉장히 또 틀려요. 아, 네. 예. 야, 이런 느낌 있다는 거는 정말 아니 제가 예민해서 아니 그때 그런 점도 있잖아요. 네. 주무시다 갑자기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다고. 맞아요. 네? 차가 또 어떻게 틀려졌나 궁금해서 네,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 주세요. 오히려 운전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.
아, 하여튼 뭐 많이 좀 느껴보시고요. 느끼시는 대로 또 언제든지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면 네. 고맙겠고요. 하여튼 항상 그래도 안전운전하십시오. 오늘 또 이게 또 저도 자다가 또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. 네,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차도 미쳤지만 저도 미친 거죠. 네, 맞습니다. 좀 고개 중독이 좀 됩니다. 네.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. 예. 제가 또 전화가 들어오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